안녕하세요. 상은이입니다. 오늘은요, 겨울을 나서 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삭이 올라와서 자라는 운파고요. 약간 이렇게 노란 속살, 대파 속살이 나오면 이때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. 이거는 손에서 직접 이렇게 키워서 가지고 온 속살이 좀 부드러워서 김치 담아 먹기 참 좋습니다. 운파로 김치 한번 담아 볼게요. 운파를 다 따듬었고요. 불 한 컵이 필요할 때는요, 물 한 컵에 밀가루나 잡쌀가루를요 반 스푼만 넣으면 농도가 딱 맞는 한 컵의 분량의 잡쌀풀이 나옵니다. 자, 이제 끓고 있거든요. 다 끓었습니다. 여러분 익었거든요. 불 끄고 자, 이제 대파김치의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 종이컵 한 컵 정도 넣고요. 종이컵은 180ml 용도고요. 6.5온수 종이컵입니다. 밀가루 풀을요 종이컵 한 컵 넣습니다. 그리고 대파, 뭐 부추김치에는 마늘을 안 넣는 걸로 아는데요, 꼭 넣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써도 된다는 거지, 넣어도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마늘을요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대파김치에는 다른 건 몰라도 육젓이 어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없으면 액젓 쓰셔도 되는데 육젓의 그 냄새가 대파 익어 놓으면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육젓을 넣어 보겠습니다. 육젓은 색깔이 조금 이렇게 검게 나와요. 이렇게 좀 탁하게 나오죠. 소리전 하나 넣고요. 대파는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념을 조금 짭짤하게 해야 되거든요. 참치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 넣어주시고요,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멸치 맑은 액젓을 조금만, 3분의 1 정도만 넣어줄게요. 여기는 조금 단맛을 넣어줄게요. 올리고당을요 이렇게 두 스푼만 넣어주겠습니다. 나머지는 소금물 넣는데요, 고운 소금 넣어주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싹 털어서 싹 깎아서 하나 넣겠습니다. 대파를 썰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, 대파가 너무 굵으면은 이렇게 반 갈라주시고요, 많이 안 굵으면 그냥 통째로 썰어주겠습니다. 이런 꽃도 그냥 놔두시면 돼요. 대파는 이런 식으로 썰어서 넣어주시고요. 또 양파 한 두 개만 넣어줄게요. 이렇게 아까 썰어두었던, 아 참, 대파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. 아까 따듬어서 제가 씻는 영상이 없었는데요, 씻어서 이렇게 썰어줘야 됩니다. 지금 담는데도 매워서 눈이 좀 따갑거든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요 매운맛 가실 때까지 조금 삭혀주는 게 좋아요. 물론 바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 하루라도 좀 이렇게 숨이 죽으면 그때 드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요, 통깨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, 통깨 한 두 스푼 넣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김이 좀 매우면 더 맛있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가 매우면 더 맛있습니다. 대파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